이제 사실 근데 그뭐 당장에 뭔가 보상이 없으면은 이걸 왜 하나 약간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 이제 꼭 돈을 목적으로 SNS를 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상품 리뷰를 했던 그 경험이 좀 바탕이 된 얘기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3년 정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이제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중간에 사라지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라던가, 뭐 엔잡러라던가, SNS는 항상 돈이 따라와요. SNS를 하면 집에서도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요 공식처럼 그쵸. 따라오는데, 성장 읽기는 수익이 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어요? 유튜브요? 그럼 뭐 1,000원 얘기하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어느 정도 내가 벌었다, 이런 벌었다? 느낌. 뭐한 3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 시간을 버틸 수 그쵸. 못 있을까? 버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못 들더라고요. 버팁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이제 여기 들어가면 쉽게 돈을 벌수 있대 하고 들어와서 딱 돈을 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시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무기한 늘어나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보장이 없는데 과연 꾸준하게 할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항상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것이 훨씬 빠르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이거를 돈을 목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건강하게 이 SNS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즐기다 보면 돈이 이제 어느 순간 따라 붙게 되는 건데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면 그 시간을 버틸 수 없고 그리고 돈이 목적이면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그런 다단계 같은 것에 빨리 빠지는 이유도 쉽게 돈을 벌수 있다, 그쵸, 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어떤 이제 블로그를 사겠습니다라고 이제 그쵸, 제안이 오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정체를 알수 없는 곳에서 그쵸, 무언가 제안이 들어올 그쵸, 때 덥석덥석 받게 돼요. 이게 목적이 돈이라면. 이거를 했을 때 내가 돈을 벌수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래서, 돈은 분명히 꾸준히 하다 보면 따라오지만, 돈부터 하다 보면, 내가 온라인에서 버티고 사라지기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SNS 하면 이제 누가 이걸 얼마 벌었다느니 공짜로 뭐 상품을 썼느냐는지 이런 거 보고서 하기 쉬운데 그렇게 그 목적을 두고 시작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큰 돈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만 보면 오히려 그 시간에 뭐 편의점 알바라도 알바를 한 것이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대비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그쵸, 생각해요. 맞습니다. 가성비적으로 돈벌 사람은 SNS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빠른 수익을 원하면. 하지만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꼭 눈에 보이는 큰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길이 막 열리는데 그런 다양성을 갖기에는 SNS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지만 단순히 돈 하나로 들어오기에는 직장 다니는 게. 알겠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SNS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SNS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부터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할수 있나요, SNS로? 저 같은 경우에는 SNS가 아니었다면 노래하는 엄마가 될수 없었을 거예요, 일단. 글 쓰는 사람으로 살수 없었을 거고, 강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SNS가 굉장히 쌍방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간차가 있는 쌍방향이어서 일방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그 눈동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린 사실 그런 눈동자 때문에 네.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고민하기도 전에 네. 뭔가 적당히 살아야지, 그쵸, 그쵸. 붙여서 네, 살아야지 그쵸. 이런 생각이 강한데 네. 그런 눈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네. 일단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뭐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 기타 친 영상을 네. 올린 게 네. 거의 밤 12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날 이제 기타를 배운 날이었고 네, 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네. 막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집에 왔는데 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유튜브를, 아니 유튜브를, 카메라를 딱 켰는데 네. 제가 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막 가야금 뜯듯이 아, 막 네, 하면서 네.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네. 이게 밤이었으니까 네. 올렸죠. 아, 술을 드신 거 아니죠? 아니요. 멀쩡한 정신으로 네, 네. 그렇게 올렸는데 네. 그게 만약에 네. 그냥 제 오프라인 세계였으면 그런 네.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고. 그쵸, 그쵸. 근데 그것을 본 누군가가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가수여서가 아니라 네. 그냥 뭔가 혼자서 흥얼흥얼 부르는 그 노래에 나와 비슷한 엄마들은 네. 어떤 마음의 울림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잘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네.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타인의 시선에 좀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 외에도 시간이나 공간, 네. 돈이 없어도 네. 전부 여기서는 다 가능하잖아요. 아, 시간이 네, 없는 사람들은 네. 어느 시간이든 24시간 네. 할 수 네. 있고 저처럼 밖으로 자주 나갈 수 없는 사람도 네. 집에서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네. 할 수 있고 뭐 돈이 들지 않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공간?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SNS는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어떤 기회와 어떤 가능성이 현실이 될지 모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제가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SNS를 해야지 이런 게 좀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3년 동안 네. 한 번도 지금 여기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완전 다른 인생이 펼쳐진 거네요. 네, 네. 그 혹시 뭐 SNS 강의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럼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블로그 강의를 네. 초반에 네. 조금 했었죠. 지금은 안 하시고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네. 책이 네. 하우투 책이 아닌 이유이기도 했어요. 네. 근데 그 책에 이제 그 블로그 수업 참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50대 패턴 디자이너 분의 사례가 나오던데 50대면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이제 그쵸. 50대 분을 만나면은 사실 이 IT 기술, 특히 SNS 이쪽을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이 블로그를 가르치시는 게 어려움 없으셨나요? 그분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항상 뭔가 이렇게 도전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온라인을 하게 됐던 이유도 네. 오프라인 매장을 내시면서 네. 이 물건을 좀 더 어린 타겟을 만나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네. 온라인을 하러 오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글 쓰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셨어요. 네네. 근데 문제라고 하면 그분이 이제 블로그를 보고 있는 독자, 네. 그러니까 블로그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좀 네. 낮으셔가지고 되게 논문처럼 자꾸 블로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의 포스팅을 하는데도 2시간, 3시간씩 걸리고 네.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너무 어렵고 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네. 되게 가독성이 떨어지게 글을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는 조금 단문으로 임팩트를 주고 네. 사진을 넣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네.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분도 같은 강의를 뭐 두 번, 세 번씩 들으면서 네. 계속 연습을 하셨어요. 네. 근데 여전히 블로그는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책을 내셨거든요. 어, 진짜요? 창업에 네. 관한 책을 네. 쓰셨는데 네.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 창업과 관련된 책을 쓸 거라고 본인도 아마 상상을 그쵸. 안 하셨을 네, 거예요. 그쵸. 근데 네.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아 내가 살던 세상이 요만했고 네. 이 밖에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아 그럼 나도 책을 써볼까? 네. 나는 어떤 주제로 쓸 수 있을까? 그런 네. 걸 굉장히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SNS 자체가 엄청 성장한 건 아니지만 네. 출간 작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진짜 SNS라는 곳은 네.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점점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럼 이제 블로그를 잘 배워서 블로그 글을 통해서 책을 내신 건가요? 블로그를 통해서 네, 네. 사람을 만났죠. 아~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을 만나고 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아~ 그게 책으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혹시 또 다른 뭐 가르쳐 주신 분들 중에서 아 블로그 이렇게 삶이 좀 바뀌었다 이러신 분도 있나요 혹시? 책에도 제가 네. 썼던 분인데 네. 이제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네. 이제 저의 북토크에 오셨는데 네, 네, 네. 제가 그 첫 책이 육아 에세이였는데도 네, 네. 마지막은 항상 그러니 SNS 하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발끈하시면서 네. 나는 SNS 같은 거 안 해요. 네. 그런 거 하면 얼굴이 팔려가지고 그쵸. 못해요.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해도 얼굴이 팔리기가 네, 어렵다. 어렵죠. 이게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랬더니 안 사죠 아무도. 네. 네. 그 다음날 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 블로그 수업에. 와. 그래서 이제 막 하셨는데 네. 그분이 원래 감각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되게 잘 찍고 그래서 그냥 네. 글도 몇 줄 안 쓰고 사진만 타다다닥 올리는데 네. 조회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좀 약간 본투비 네. 인플루언서 네. 같은 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냥 체험단이나 네. 리뷰 같은 곳에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되는구나. 돼요. 네, 그리고 이제는 원래 화려하신 분이니까 쇼핑몰 네. 같은 곳에서도 막 10만 원, 2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야. 아무렇지 않게 되고 근데 오.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이제 되면 네, 네.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요즘 얼마 전에는 네. 그 모델 대회에도 나가셨어요. 그래서 오. 본선까지 가셨는데 네네. 거기도 다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당선되더라 막 이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고 계신데 너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SNS로 삶을 바꾸신 분이 많네요 진짜. 네. 그 이제 아까 그 얼굴이 화려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SNS 많이 하면은 야 관종 아니야? 이런 인식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SNS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관종은 아니다. 좀 어떻게 보면 변호를 좀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얘기인가? 저는 관종이 네. 네. 아닙니다. 라고 네. 할 수 없어요. 인정하시는 겁니까? 관종인 거? 저는 네. 관종이 그런 것이 좀 네. 있죠. 그치, 기타 칠 정도면 그러니까, 관종입니다. 혼자 막 노래하고 네. 있으니까 네. 굳이 혼자 불러도 되는 노래를 네. 이렇게 유튜브 그쵸. 같은 곳에도 올리고 네.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그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 어느 정도 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그리고 또 그게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정 욕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관종의 네. 그 정의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뭔가 네. 과도하게 병적으로 네.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관종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는 관종입니다라고 말했는데 네. 제 기준은 타인에게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뭔가 SNS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나를 꺼내 보이고 네. 나를 되게 사랑하게 되는 이런 내가 너무 좀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도 그렇게 나를 좀 드러내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기 만족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저를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관종이 아니다라고 네. 할 수는 없지만 네. 관종의 그 주체가 타인이 네. 아니라 네. 나 자신이면 자기 만족이면 네. 그거는 충분히 건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SNS를 하시기 전보다 이제 SNS 통해서 관심을 받으시니까 훨씬 더 이제 삶이 행복해지셨나요? 네.
저는 네. 이렇게 제가 모르는 분하고 네네. 말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에서는 사실 되게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어요. 네.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거든요. 저도 경영학과입니다. 네. 그러면 네. 발표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죠. 예. 저는 발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항상 내가 PPT를 만들겠다. 네네. 항상 뒤에서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이었고 네네. 말을 한다는 것은 막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창피해지는 네. 일이어가지고 네. 점수를 못 받아도 괜찮다 혹은 내가 다 일을 해도 괜찮은데 네. 너가 발표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4년을 피해 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살 거라고는 아 그러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네. 과거가 맞아요. 아니 그 이렇게 이제 삶을 바꿔주는 정말 삶을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주는 SNS가 정말 좋은데 그래서 막 이제 SNS 저도 이제 막 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아 나는 정말 뭐 해야 되는 거 알겠어. 하고 싶기도 해. 근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뭐 인스타그램에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신 분도 있으시잖아요. 할 게 없다는 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나요? 근데 할 게 없다는 것은 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네. 이벤트인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네. 주부도 마찬가지고 네. 9to6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뭔가 혼자 되게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네. 여행을 다니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네, 네, 네. 우리 다 대부분 매일매일 그냥 일상을 사는 거지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에 뭔가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떤 특별해서 올리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그 남한산성에 살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열고 나가면 네. 현관문 열고 나가면 바로 네. 앞에 잣나무 숲이 있고 네. 비가 조금만 와도 네. 그 바람의 냄새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임이 네. 확 들어오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네. 그냥 일상이에요. 아. 제가 지금 6년 됐어요. 네네네. 올라온 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일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을 하고 하늘을 네. 봤는데 네. 유난히 별이 되게 반짝여가지고 네.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에 별이 아무리 반짝여도 잘 담기지 않아요. 안 담기죠. 예. 근데 그날따라 뭔가 노출이 잘 됐는지 네. 별이 많이 찍혔길래 올렸는데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셨어요? 막 네.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인데. 집 앞에 하늘인데요? 네. 이렇게 했더니 네. 하늘 별이 보이는 곳에서 살아요? 막 이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순간 사실 당황했어요. 너희 집에는 별이 안 보이니?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도시에 살 때 별을 본 그쵸. 적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매일 보다 보니까 너무 일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사실 제가 깨달았어요. 네. 나에게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이런 일들이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네. 시간을 내서 가는 곳의 삶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뒤로는 이제 어떤 자연의 이런 순간들을 허투루 보지 않게 됐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좀 공유하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내 피드를 보고 리프레시가 되겠지 이런 네네. 생각도 해요. 네. 근데 누구나 각자의 삶은 네. 다 너무 평범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되게 특별한 일상일 그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면 나는 오늘 뭘 하고 있나? 이거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분 네. 중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식물을 키우시는 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매일매일 그걸 키우면서 유튜브에 그걸 찍어서 올리셨던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이 독서 모임에서 말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애들하고만 네. 그냥 지내나 그냥 평범한 네. 주부라고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 뭐 구독자가 2천 명 정도 되는 그 식물 유튜버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 썼어요. 네. 근데 책이 나오고 나서 그분이 아 책이 제가 나왔어요 하면서 근데 저 지금 4,000명 됐어요 이렇게 네, 써셨더라고요. 야, 그 사이 두 배가. 네네. 근데 저는 숲에 살지만 식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쵸, 근데 네. 밖에 다 네, 식물이고. 밖에 다 식물이니까. 그리고 저는 아이만 키우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그쵸, 네. 근데 그분은 도시에 살지만 식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실내에서. 네, 네. 근데 그것들이 나의 콘텐츠가 돼서 유튜브 이제 유튜버가 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특별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글쓰기 네. 하라고 할 때 네. 일기 쓸 때 그 엄마 오늘 쓸 게 없어 네.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일기를 쓰는 방법에 네. 새로운 것을 쓰거나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쓰거나 네. 아니면 오늘 감동받은 일을 쓰거나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내 삶을 내 하루를 이렇게 보면 내 하루에도 항상 새롭진 않을 수 있지만 나만 알았던 어떤 뭐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나만 오늘 알고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나의 일상이 나는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하던 일상이 네.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맛집 블로거들 보면은 그냥 먹은 음식을 그냥 찍어서 사실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뭐 가격들. 그냥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내가 오늘 먹은 가게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컨텐츠화 하는 거고 네. 나는 밥만 먹고 나오는 거고 맞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일상이 컨텐츠죠. 진짜. 네. 그렇죠?